보통 자리 어디 보세요? 민규 어디? 민규 오른쪽에 왼쪽? 빌드업 했을 때 우리 편 센터백이나 키퍼가 잘 못하는 타입일 때, 안 그러면 우리 편 윙어가 잘 못하는 타입일 때, 이제 옆에서 볼이 올 때 앞에 줄 때는 뺏길 것 같고, 리턴해서 좀 불안하고. 저번 편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이드 윙백에서 항상 볼을요 제자리 세우고 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항상 자 제자리 잡을 거면 몸이 돌려져 있거나 아니면 볼이 앞으로 흐르거나 볼이 아니면 옆으로 흐르거나 이렇게 돼야 돼. 볼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잡던, 비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앞으로 잡던. 아마추어 윙백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 줄라다가 이렇게 가요. 가져가죠. 무조건 볼 세워두고 옆에 줘야 돼. 미드필더를 활용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앞에 딱 가져갔는데 패스 자세나 우리 편 자세가 안 만들어져 있을 때 판단이 일단 안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딱 가져갔을 때 상대가 나한테 달려올 때 판단이 안 서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조건 정해놓으면 되는데 어떤 걸 정해놓냐면 볼이 오면 앞으로 잡는다, 그리고 볼을 세운다, 그리고 옆을 찾아요. 미드필더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자 그럼 미드필더에 이발해 주는 게 아니고 공격 진영이 저쪽이라고 가정하고 이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풀리거든요. 자 다시 설명. 가져가서 세워두고 여기 준다. 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윙백에서 뺏길 일이 크게 없어요. 자 볼이 흐르면 상대는 무조건, 그렇죠, 대각선에 있고 앞에 있고 공격수가 있는데 공격수가 여기까지 잘 안 내려오거든요. 조기 축구에서는. 자 접으면 이제 공격수가 반응을 해서 이쪽 우리 편 미드필드를 잡으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떤 판단 내릴 수 있죠? 다시 앞으로나 또 어디로 백패스를 또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아서 볼이 흘러가는데 이걸 줄라다가 이제 여기 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미드필더 커팅을 너무 많이 당해요. 오면 진짜 치트키예요. 이거는 100% 치트키. 자 앞으로 잡는다. 오른쪽 윙백에서 앞으로 잡고 뭔가 줄 데가 없어. 그럼 옆을 보세요. 옆을, 여기를 보고 막힌다. 그럼 백패스도 가능하고 옆에 잡혔으면은 앞 대각선이 다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대각선에 다시 패스를 하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됩니다. 내가 무조건 한 번에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컨트롤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접어놓고 판단할 기회를 엿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만 해보세요. 앞으로 가져가고 접고 어디 발에? 그렇지, 이 발에 준다. 자 잡아놓고 발등으로 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자 한 번만 가서 밀어주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잡아놓고 인사이드가 먼저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인사이드 이거 밀 때 볼이 길게 안 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시야가 계속 좁아지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느냐, 잡고 제자리 잡았어요. 그럼 길게 이렇게 한 둥 밀어놓으세요. 그러고 접으면은 줄 수 있어요. 여기 잡고 한번 길게 미는 거, 앞에 아무도 없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길게 밀고 접고, 그렇지, 오케이. 자 접을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뒤로 접어보세요. 뒤로 앞에 잡고 길게 밀고 접고, 그렇지, 오케이. 주면서 그거 끝내지 말고 내려오면서 다시 받는, 그렇지, 그렇게 받는다는 개념으로. 좋아요. 세컨 터치는 무조건 인스텝. 그러니까 퍼스트 터치는 인사이드잖아요. 세컨 터치도 인사이드로 하면 말린다니까. 그때부터 퍼스트 터치, 세컨 터치, 그렇지. 아 거긴 상대 있으니까 뒤로, 완전히 뒤로. 다시 퍼스트 터치, 세컨 터치, 3 터치, 패스, 오케이. 퍼스트 터치, 세컨 터치, 그렇지, 오케이, 베리 굿. 퍼스트 터치, 세컨 터치, 3 터치, 패스 하고 어디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퍼스트 터치, 세컨 터치, 3 터치, 자 포 터치하고 어디로? 내려, 그렇지. 오늘 오른쪽 윙백 세워달라고 하세요. 예, 네, 이거 회복이에요. 미션입니다. 한 개 더 어떤 거? 예. 네. 아, 해야 될 사항은, 여기가 우리가 저쪽을 공격한다고 보면 여기가 파이널 서드라고 해요. 파이널 서드, 마지막 공격 작업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는 올려도 된다. 왜냐하면 올리는 게 조금 더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파이널 서드에 내가 볼을 이만큼 들고 왔으면 우리 편도 어떻게 돼 있죠? 박스에, 파이널 서드에 다 진입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미들 서드에서는 그냥 올리면 안 된다. 그거는 확실히 보고 올려야 된다. 미들 서드. 왜냐면 우리 편도 미들 서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볼을 쥐고 있는 개념이면 보통 그 3등분이면 그 3등분 그 한쪽 면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돼요. 내가 골대 보고 붙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일자로 올린다고 약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자. 자, 여기서 이 일자. 이렇게 일자. 자, 그러면 박스에 안 들어가게끔 올려주면 돼요. 오히려 박스에 들어가게끔 올리면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이 발목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다 잡히는 볼을 차요. 예, 네, 그냥 박스 들어가지 않게끔 크로스 올리는 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왜냐면 우리 편도 그렇고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우리 편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 박스 안에 못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박스 안에 볼을 굳이 집어넣지 마라. 오히려 박스 밖에 볼을 집어넣으면 경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박스 안에 보내지 말고 박스 밖에 보내라 크로스를. 자, 오늘 그러면 그 두 개를 해보면 되겠네요.